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여자 탁구 신유빈 전지희 페어가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27일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2023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여자 복식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수닝 사원만이를 상대로 3-0 퍼펙트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페어는 이날 경기 승리로 은메달을 확보하였으며 36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상대팀의 강력한 공격에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으로 대응하며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페어의 결승전은 오는 28일 1시 30분에 치러질 예정이며 상대는 중국의 왕이디 천멍주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유빈 전지희 페어가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전에 진출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